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상반기 의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비례대표 출신의 초선인 정문영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야당 의원과 담합하고 당헌 당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 조치됐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문영 신임 의장을 박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두천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동두천시의회는 후반기 신임 의장 투표에서 비례대표 출신 초선 의원이 선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문영 신임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소감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택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없이 저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이성수 전 의장님과 최금숙 부의장님께도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수당인 민주당, 그것도 재선 의원이 선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투표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바람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가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은 낮은 자세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잘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고 동천 시민의 행복과 동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임 의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정치는 갈등과 포용,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출 의장단,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도 그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를 대표할 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역량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가 동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과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네. 화장품 가게 아줌마에서 시의장까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는데요.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네. 자영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저는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하다 보니 손님 고객이 들어오면 우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얼굴을 마주 보면 그분들의 살아온 역사를 볼수 있으며 그분들의 바람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동천시에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또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다가 저는 적극적으로 의원이 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의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에 동두천시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도시들과 많은 경쟁을 치러야 할 텐데, 동두천시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동천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가장 낙후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산하 기관은 동두천으로 유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서 널리 그 당위성을 알려야 되며 또한 그 당위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 시의회 정문영 신임 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면입니다.